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 전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은 자산 처리합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취득세하고요. 국공채 차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구 건물이 있는 토지 매입 후 철거 시 철거비는 자산, 즉 토지로 처리하고 당사 건물 철거 시 철거비는 비용 처리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합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감가상각 자산의 처분, 회계 처리를 속지하도록 합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6월 1일. 주식회사 지우에서 사무실용 에어컨 한 대를 175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 중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5개월 할부로 하였다. 에어컨은 비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잔액은 5개월 할부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해당되는 물건이 상품하고 원재료가 아니므로 미지급금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 대변에 현금.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네,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대상이므로 지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주식회사 상도로부터 공장용 건물을 1억 원에 매입하고 4월 7일에 지급한 계약금 4천만 원을 제외한 잔액 중 5천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업 수표로 지급하였다. 4월 7일에 지급한 계약금은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이므로 매입을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입니다.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되겠고요. 자기업 수표는 현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차변의 건물 1억. 자, 대변에 계약금 선급금 처리하시고요. 주식회사 상도 당좌예금 5천만 원으로 수정하시고 자기 앞수표는 현금 처리합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안전 작업을 위하여 공장 간 교량을 설치하고 시공사 올림기업에 550만 원을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그래서 교량은요, 다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 위에 정착한 건물이 아닌 것들은 전부 구축물로 처리합니다. 3번의 그 교량은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6월 4일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공장의 착공일은 2014년 12월 1일이며 완공일은 2016년 10월 31일이다. 공장은 현재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에 있죠. 단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 자본화하라 하면 자산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공장 건물 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문에서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완성이 아직 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사용하는 계정과목 자산의 이름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25만 원을 강남구청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요, 자산 처리해야 되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는 취득세를 내야지 차량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는 게 빠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공장 건물과 토지를 총 2억 2천만 원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토지의 취득 가격은 2억 원, 공장 건물의 취득 가격은 2천만 원이며 매입에 따른 추가 부대비용, 당과 가치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지문에 매입에 따른 추가 부대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하단에 나오는 그 내용은 취득하는 자산과 다 더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중개 수수료 및 등기 이전 비용, 토지에다 가산합니다. 토지 조경 공사비 토지에다 가산합니다. 배수로 및 하수장 설치, 토지에 가산합니다. 대대적인 공장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 이건 건물에다 가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요. 토지 취득 가격 2억에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더해서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은요. 건물의 취득 가격 200만원에다, 2000만원에다 600만원 더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2억 2천만 원은 보통 예금 지급했다고 그랬으므로 보통 예금으로 처리하시고요. 2억 2천만 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 부대비용은 현금 지급했다고 그랬으므로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6월 7일. 대전에 제2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세워져 있는 주식회사 오상공업의 토지를 8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건물의 철거비용 100만 원과 토지 정지비용 800만 원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철거비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이 세워져 있는 오상공업의 토지를 구입했는데, 목적은 신축하기 위해서 그러죠? 공장을? 그러면, 건물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토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건물은 철거를 하게 되겠죠. 계정 과목은 건물을 사용할 것이 아니므로,
토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토지를 사러 들어갔는데 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려면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 철거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토지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도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토지로 처리가 됩니다. 네, 결국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철거 비용과 토지 정지 비용을 합산해서 차변에 토지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800에다가 100만 원 더하고 80만 원 더함으로 980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에 따른 당좌 예금이 되겠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6월 8일 사용 중인 공장 건물 취득 원가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 원. 그 빼기 해보세요. 1천만 원이죠? 이게 장부 금액이라고 써놓습니다. 장부 금액 1천만 원짜리 이 공장 창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였으며, 철거했으니까 해당되는 건물을 장부에서 없애야 됩니다. 근데 없애는 방법은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 대변의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장부 금액 1천만 원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처분한 것이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죠. 장부가 1천만 원만큼 철거하면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철거 용역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하게 되니까 철거 비용이 발생되겠죠? 철거 비용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건물 철거를 위해서 회사가 손해 본 거는 건물의 장부 금액 1000만 원하고 철거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철거비도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건물을 없애기 위해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 쓰시고요. 그다음에 건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 사라진 거돈 받은 게 아니므로 그게 1천만 원인데 철거비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결국 1200만 원 손해가 발생된 거죠. 철거비에 대해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런 말이 없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대변에 이제 건물이 되겠고요. 철거비 보통 예금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250만 원과 화재보험료 2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취득세는 건물로 처리합니다. 네, 화재보험료는 취득을 하고 나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험료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합산해서 건물로 처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건물로 처리하는 거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만 해야 되므로 취득세 250만 건물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든건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처리되고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전달 말에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면서 취득세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공채 액면금액 35만 원, 공정가치 30만 원, 액면금액의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상기의 공채는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공채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단기간 내에 이제 처분할 것이므로 지금 현재 회사가 보유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취득세는 차량운반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채는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차량 등을 취득하면서 국공채 강제로 매입할 경우 대부분 즉시 처분하지만 회사는 보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유를 하다가 단기간 내에 처분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채가 35만 원이지만 현재 가치는 30만 원밖에 가지 않습니다. 공정 가치. 그 차익이 발생되겠죠. 5만 원 차익이 발생되는데 이 5만 원의 차익은 차량을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차익이므로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즉 차량운반으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취득세 200만 원에다가 5만 원, 액면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 5만 원을 더해서 차량운반구 205만 원으로 차변에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현재 가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써야 되므로 30만 원 되겠고요. 대변에 취득세하고 공채값을 전부 다 현금으로 취급했으니까 현금 취득세 200에 공채값 35만 원에서 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6월 11일 당사 최대 주주인 조진희 씨로부터 제품 창고를 건설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본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 5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현재 토지의 공정 가치는 1억 5천만 원이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요.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정 가치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토지는 기증받았으니까 무상으로 받은 거죠.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그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토지를 우리가 구입을 할 경우 1억 5천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주고 공정가치가 시가니까 시가로 주고 구입을 해야 되므로 시가로 쓰시는 시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전 비용은 토지 등록을 위해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취득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토지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결과 차변의 토지 이렇게 해서요. 1억 5천에 500만 원 더해서 1억 5,500만 원. 대변에 기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받을 경우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당좌 수표 발행한 건 당좌 예금이 되겠고요. 자산 수중 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속하고 수익의 발생에 해당이 되므로 대변에 쓰셔야 되겠습니다.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사용 중인 기계 장치를 동일 업종인 거래처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 장치와 교환하였다. 교환되는 기계 장치 상호 간의 공정 가치는 동일하다. 동종 자산 간의 교환입니다. 동일 업종에서 동종 자산 간의 교환 시 당사가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되는 자산이 똑같기 때문에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부 금액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부 금액.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받고 기계를 준 건데요. 우리가 받은 기계의 취득원가는 우리가 당사가 제공한 기계의 장부 금액이므로, 자, 우리의 기계 장치의 장부 금액은 3천만 원 빼기 1,500만 원이므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기계장치, 자, 우리가 취득한 겁니다. 우리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우리가 제공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므로 3천만 원에서 1,500을 빼서 1,500만 원으로 기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거 기계를 없애야 되니까 당사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 원 쓰시고요. 예, 대변에 기계장치를 쓰면 당사의 기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장부 금액으로 쓰기 때문에요. 손익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종 자산 간의 교환 시 취득원가는 당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하지만 이종 자산 간의 교환 시 취득원가는 당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로 합니다. 그래서 손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6월 13일. 극도테크 주식회사에서 사무실 업무용 복사기를 수리하고 그 대금 30만 원은 당점 보통예금 계좌에서 극도테크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지출로서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하고 관련되는 지출을 말하고요. 자, 비용 처리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니까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수익적 지출이죠. 따라서 수익적 지출 나오면 비용 처리하라는 것이므로 복사기 수리하고 관계되는 비용의 이름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수선비입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6월 14일 주식회사 모터공업사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하는 1톤 화물트럭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대금 3만 5천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이 엔진 오일 교환 비용도 앞에서 나온 내용처럼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출이 됩니다. 자, 근데 13번에서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지만 14번에는 아무 말이 안 나오니까 그 내용을 보고 알아서 판단해서 입력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트럭의 엔진 오일은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서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고 비용 처리가 돼야 됩니다. 차량 관련해서 비용 처리하고자 한다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합니다.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시는 게더 빠르죠. 자, 그리고 지문에 보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1톤 화물트럭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즉, 522번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주식회사 상도에 보유 중인 토지 일부를 2,500만 원, 장부 금액 2,200만 원짜리를 2,5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 1,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다음 연도 2월 30일에 받기로 하였다. 예,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의 자산이 아니므로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장부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한 그 대금이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짜리를 2,500에 팔았으므로 300만 원 처분이익이 발생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받은 돈부터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1,500 현금 받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2월 30일 날 받기로 했죠? 토지 처분했으므로 미수금 들어가야 됩니다. 거래처 상도가 되겠고요. 토지 장부 금액 없애고요. 2,200만 원짜리 토지를 2,500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것으로서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에 기입하셔야 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건물 취득원가 6,3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 건물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므로 매년 결산시마다 그 건물의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월 돼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장부의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월 돼서 넘어온 그런 상태가 가로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싸게 팔았는지 싸게 팔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요, 장부 금액으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봅니다. 5,300만 원입니다. 장부 금액 5,300만 원짜리를 7,000만 원에 매각한 겁니다. 두 번째 줄에 7,000만 원에 매각하고 4,000만 원은 자기압수표를 받고 현금입니다. 잔액은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예, 당좌 예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하던 자산 처분과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자, 회계 처리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부터 시작되죠. 자, 그리고 차변에 받은 돈을 쓰는 거고, 4천만 원 자기압수표 현금, 나머지 당좌예금 되겠죠? 3천. 그다음에 대변에 유형자산 이름을 쓰는 거고, 취득원가를 기입해야 됩니다. 자, 원가를 기입하시고, 건물 6,300. 6,300에서 1,000만 원을 뺀게이 건물의 장부 금액이므로 5,300만 원짜리고요. 7,000을 받았으니까 비싸게 판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6월 17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취득원가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 55만 원. 오토바이는 한 대밖에 없으며 해당 오토바이는 금일 사고로 손상을 입어 폐기 처분하였다. 이 오토바이 폐기 처분한 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하던 그 오토바이 계정가 목이 차량 운반구거든요. 그거 장부에서 제거를 해야 되므로 제거하는 방법 두 개를 없애야 되죠.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누계.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누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누계 차량 운반구 다운번호이므로 209번으로 넣으시면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0만원에서 55만원 뺀게 장부 금액인데 폐기 처분했으니까 그대로 손실이 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